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좀 다루지 않았던 주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 6년 차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비공식 연애 카운슬러?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연애 고민 상담, 뭐 결혼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저한테 그렇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냥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강연을 1년에 70회 이상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연 섭외자가 대부분 미혼이시더라고요. 강연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강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죠. 그래서 강연 섭외하시는 분들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면 그분들이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바로 좋은 배우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성 고민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100%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내 배우자로 별로다, 뭐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으니까 내 배우자다, 이 100% 뭐 공식이나 법칙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냥 이 영상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좋음이 뭘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걸까요? 배우자로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좋다는 거에 기준이 다 다릅니다. 좋은 게 어떻게 천편일률적일 수가 있겠어요. 좋은 건 다 달라요. 각자 취향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외모가 뛰어난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배려심이 깊은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지적인 면이 훌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 좋아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사려가 깊고 요리를 잘해서, 또 뭐 가정적이라서 좋은 사람이 있고, 이 좋은 배우자라는 거는 정말 사람 숫자만큼 좋음의 기준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다는 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요,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은 만나기가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인연이 닿을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무 자기 이상형의 틀에 그 사람을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이상형의 틀이 있으니까 뭐 내가 평생 생각해왔던 이상형은 뭐 이런 사람이야, 뭐 돈은 얼마나 있고 집안은 어떤 사람이고 직업은 어떻고, 이런 틀에 너무 매여 있으면요, 정말로 내 틀에 벗어난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모릅니다. 이상형이라는 건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상형을 벗어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이 틀은요, 그냥 내 사고방식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알던 것의 그냥 총체거든요. 그래서 뭐 눈을 감고 자기 이상형을 그려보세요, 이런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요.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그래서 이상형의 틀이라는 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틀 밖에 있는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차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는 꼭 몇 살이어야 돼, 뭐 생긴 건 꼭 이래야 돼 같은 이상형의 틀을 너무 견고하게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형이라는 게 그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보는 안목이라는 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보는 세상의 틀이 이만하면 딱 요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극히 유유상종을 해요. 어떤 부부를 보시면 그 부부가 묘하게 닮아있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너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진 않거든요. 어딘가 자기하고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생각,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친구를 예로 들게요. 여러분, 친구가요 정확히 나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내 거울입니다. 그때 이런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정말로 결혼을 하면 안 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질투가 심하거나 남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런데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뭐 옆집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집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옆집은 보너스를 받았는데 우리 집은 보너스를 못 받았어요. 이런 걸로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자로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때 질투가 심하거나 자기가 가질 수 없으니까 남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은 계속 남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 안에서 판단과 평가를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빨리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뭐 내가 보니까 뭐 별로네, 내가 보니까 좋네요. 이런 비교와 평가를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바로 평가를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뭘 오래 못해요.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빨리 판단과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보이는 것만 치중을 하고 그 사람이라는 복합적인 존재의 내면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길게 알아볼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판단이나 평가를 빨리 하는 사람은 좋은 배우자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배우자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유형. 세 번째는요,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점과 단점 중에서도 유난히 단점만 뽑아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을 그렇게 잘 찾아요. 장점은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단점만 있을 수가 있나요?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단점만 어떻게 끄집어서 단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단점만 보는 사람한테는 단점만 보입니다. 너무 장점만 부각시켜서 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단점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가능성, 가치 이런 거를 볼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단점만 이렇게 캐내서 보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까요? 배우자의 단점만 보일 텐데요.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질투가 심하거나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너무 쉽게 무언가에 대해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는 사람. 세 번째는 장점보다 단점을 부각시키는 사람. 혹은 장점보다 단점을 훨씬 잘 빨리 찾아내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는 무슨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은 그냥 참고 정도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성 간의 관계는 둘밖에 몰라요. 남의 험담을 정말 그 술안주처럼 껌씹듯이 자주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걸 바로 뭐 뒷담화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해서 뒷담화를 안 할까요? 결혼하면은 가장 뒷담화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자기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혼한다고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품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게 내 가치관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를 많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